새해엔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계획과 달리 늘 실천이 어렵나요? 작심삼일 실패하고 나서 내가 그렇지 뭐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해왔다면 오늘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목표 이루는 법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렌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계획들, 목표들 좀 세우셨나요? 다이어트, 금연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목표부터 시험 합격, 이직, 연봉 인상처럼 공부나 커리어와 관련된 목표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꿈들 올해는 꼭 이루어서 최고길만 걸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뭘까요? 바로 계획 세우기인데요.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00일 챌린지 플래너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기부여부터 우리의 마음챙김, 내 내면의 힘까지 기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요즘 일상의 루틴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광고로 함께하게 되었지만 내용이 참 좋아서 100일간 이 플래너를 통해 성장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네, 첫 번째 방법 바로 들어갑니다. 1. 목표 설정은 스마트하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하버드대학교의 한 실험이 있습니다. 먼저 하버드 MBA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이룰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3%의 학생만이 목표와 실행 계획이 있었고요. 13%의 학생은 목표만 있고 실행을 하지 않았죠. 대부분인 84%의 학생들은 정해둔 목표가 없었죠. 그리고 10년 후 이들을 비교해본 결과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목표가 있던 13%의 학생들은 아예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보다 평균 2배 더 높은 수입을 거둔 겁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목표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던 3%의 학생들은 나머지 참가자들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나 높은 수입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네, 여기서 참 우리를 띵하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만큼 성취에 있어 목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하자, 부자 되자, 이렇게 막연한 목표는 어디서부터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표를 작성할 때는 스마트하게 해야 합니다. 똑똑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가 목표 작성의 다섯 가지 원칙의 약자인 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나요? 1. 네, 구체적이고. 2. 측정 가능하고. 3. 가치 있고. 4. 네, 현실적이고. 5. 때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막연한 목표, 나는 돈을 많이 모을 거야. 대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 저축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을 거야 라고 세팅을 해보는 거죠. 구체적인 날짜와 저축 방식,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측정 가능한 숫자, 절약을 통한 저축이라는 가치, 내 경제 사정에 맞게 현실적인 액수, 그리고 1년이라는 때, 이 스마트의 모든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작성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계획이 세워집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의 수입에서 저축의 비율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또 계산이 됩니다. 조금 더 계획적인 소비 또한 가능하게 되죠. 다이어트라면 막연히 올해는 살을 많이 빼겠어, 대신 올해 6월까지 운동으로 8kg를 빼자 라고 세워보는 거죠.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팅하기 꼭 기억하자고요. 목표를 이루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2. 꿈을 시각화하기. RVD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Realization is vivid dream. 생생하게 꿈을 꾸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꿈을 시각화하는 건데요. 저도 이 RVD 덕분에 원하는 직업을 얻었고요. 이직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 또한 이 RVD, 네, 시각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꿈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시각화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다 보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속으로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공을 하는 과정을 강렬하게 상상해보는 것이 시각화의 시작인데요. 시각화는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꾸준한 시각화를 통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꿈을 각인시키면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목표에 데려다 줄 상황을 불러오는 그런 원리인 거죠. 시각화를 얼마나 자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의 저자 마티아스 에클러는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2, 3분가량 하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 잠자리에서처럼 아주 편안한 알파 상태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샤워 시간처럼 일상의 루틴에 넣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방식을 찾아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자기 전이 제일 좋았어요. 잠이 안 올 때 내가 원하는 꿈을 눈을 감고 생생하게 그려보면 기분이 좋게 잠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시각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자의 팁이 또 있는데요. 와,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음악과 함께 성공 스토리 떠올리기입니다. 버스 안, 귀에 꼽은 이어폰에서는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창밖을 보며 한편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처럼 음악은 시각화를 위한 감정이입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 상황과 어울리는 BGM을 찾아보는 거죠. 머릿속에서 나만의 성공 영화 감독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벅찬 음악도 좋고요, 희망찬 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라면 시각화가 더 생생해지고 강렬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새해의 꿈, 목표를 이루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3. 자기비판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 써보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내 안의 까닭물을 부정적인 자기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알수록 실망할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내 안에 숨어있는 자기 비판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그 실체를 알아야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파괴적인 믿음을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나서는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불쑥불쑥 등장하는지 스스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원지를 확인한 후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으로 바꿔서 써보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체해서 써본 뒤 일을 자주 되뇌어서 나에게 긍정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부정적인 믿음은 뭔가요? 저 역시 오랜 기간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저에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던 부정적인 믿음은 나는 어차피 외로워질 거야 였습니다. 지난주 콘텐츠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믿음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나는 어차피 외로워질 거야. 대신 누구나 외로워.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외로움을 덜 수 있겠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고 죽는 순간도 혼자니까요. 나에 대한 비하 대신 누구나 그렇다는 거, 인간은 보편적인 삶의 특성으로 느끼면 덤덤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믿음이 있다면요, 긍정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신 제가 썼던 방법처럼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100일 챌린지 플래너 속 팁들과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실천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요, 1. 목표 설정은 스마트하게. 2. 꿈을 시각화하기. 3. 자기 비판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 써보기 였습니다. 플래너 속에 이렇게 꿀팁들이 많은 이유는요, 바로 저자에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마티아스 에클러는 독일의 잘나가는 사업가였는데요, 어느 날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살릴 수 있을지 수많은 자기개발서를 탐독하고 강의를 들은 끝에 자신에게 맞는 플래너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감사를 매일 기록하는 감사일기처럼 우리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질문도 매일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계획과 함께 나를 성장시키고 들여다보는데 아주 좋은 질문들이 적혀 있는데요,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에 대한 질문들이 다양하게 말을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데 좋은 작은 성공들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고마운 사람, 친구나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의미 있는 선물로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인사드리면 섭하죠. 저도 앞으로 100일간 사용할 플래너이니만큼 이 100일 챌린지를 함께 하실 수 있게 구독자분들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올해 목표를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 100일 챌린지 플래너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추후 답댓글로 남겨드리니까 알람 설정은 필수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올해도 하시고자 하는 일, 소망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이길 바라며 코로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그날을 함께 준비하자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